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오늘 시장 분석하고 전략도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약 바이오부터 로봇 그리고 헬스케어 AI까지 정말 강한 테마 몇몇의 시장을 지탱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매일 시장은 비슷하죠. 네. 뭐 상승과 하락이 나오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덜컥 겁도 났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이게 그 최근에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결국에는 뭐 AI라든지 로봇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한 이슈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종목군들이 강한 상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인데 주식시장이 이제 선행지수로 하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로봇이라든지 또는 이제 AI에 대한 시대가 이렇게 활짝 열리는 모습들이 결국 시장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나의 생활을 좀 침범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한편은 조금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 이제 우리가 AI나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올해 들어서 현재 상당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새롭게 등장을 하고 한 것이 바로 이런 AI와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런 AI와 로봇 관련된 부분 자체가 쉽게 꺼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한번 놀랐고요.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AI나 로봇 관련 주들에 대한 일부 조종세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현재에 대한 흐름 자체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I 로봇 시대라는 것을 오늘 투자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1월에도 AI와 로봇 랠리가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좀 오랫동안 쉬었는데 이번에는 그때와 좀 다른 흐름 이어질까요? 뭐 그때 쉬고 난 다음에 결국 지금 되면 또 그 이후로도 지금 5배, 6배씩 지금 올랐고요, 종목군들이.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지금은 한두 달 정도 쉰다고 해도 그건 이제 쉬는 게 아닌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2차 전지가 지금 7월 달까지 급격하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8월 달 한 달을 쉬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지루해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식시장 안에서 보면 한두 달 정도야 뭐 쉬어갈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AI 또는 로봇 관련주들 아직도 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자에 대한 의견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역시 위고비의 영향력으로 관련주가 강세죠. 아이센스를 포함해서 비만과 당뇨 쪽은 바이오의 정말 새로운 먹거리인데요. 오늘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일동홀딩스 그리고 일동제약그룹이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위고비 계열에 대한 먹는 당뇨병 약을 지금 임상 일상에 대한 승인 계획을 가지고 제출했다라는 부분 자체가 현재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임상 일상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임상 일상에 대한 승인 계획서도 따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을 이제 승인을 해주고 난다면 이제 임상 일상이 본격적으로 돌입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기간 자체도 적게는 3개월, 많게는 1년 가까이도 걸리는 회사들이 많고 임상 일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을 먹고 난 다음에 죽을 수 있다, 안 죽는다, 건강하다, 부작용이 있다 없다를 알아보는 것이 임상 일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임상 일상에 대한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다만 오늘 시장에서 현재 상한가를 간다는 것은 그만큼 최근 들어서 이런 비만약 치료제라든지 또는 당뇨병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좀 더 확장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동홀딩스 주가 추이 잠시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상을 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현재 바닥권역에서 13,000원, 14,000원대가 앞서서 한번 크게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던 기업입니다. 그럼 현재는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바뀌어 나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일도 또다시 한번 더 강한 흐름을 연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 일동제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을 조금 반복하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났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 이 상승에 대한 흐름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당뇨병 치료제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을 해왔던 것이 펩트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펩트론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붙이면서 전고점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흐름 자체는 전고점에 대한 부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비만과 당뇨 쪽에서 대장주는 네.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제형 변경 기술을 가지고 있는 펩트로이나 인벤티지 랩이었잖아요. 이번에 임상 일상 이렇게 계획이 나오면서 비만, 당뇨 쪽에서 대장주가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수급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주에 대한 역할은 뚜렷하게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이런 제약업종에 대한 종목군들이 비만약이라든지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업황 자체가 우리가 쉽게 꺼질 수 있는 업황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슈가 됐던 시절이 있었고 그다음에 2021년도 넘어오면서 기술 이전이라는 것이 상당한 이슈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냥 최근의 트렌드는 이런 비만약이라든지 당뇨병 치료제가 최근 트렌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저희가 추천주 중에서도 아이센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이센스라는 기업이 혈당 측정기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런 아이센스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최근 들어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적인 문제지 결국엔 돌파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로봇입니다. 강세 종목들이 점차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스맥이 저희가 한 달 전에 추천을 했는데 한 수익률이 100%가 넘었더라고요. 네, 뭐 지금 스맥이 110% 네. 정도 올라왔던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이 고미정 앵커도 이 회사를 보면서 우리가 대기업 삼성전자를 떠올릴 수 있었고 그만큼 이제 현재 로봇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협력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슈가 됐던 것은 현대차 그룹에 대한 자동차 생산 로봇일 매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오늘 종목으로 본다 푸른 기술 같은 기업들이 또 급등 양상을 또 보이는 모습들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스맥 같은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협동 로봇이라든지 또는 이제 공작 기계 관련 기계 업종에 대한 부분으로 비춰봤을 때는 실적도 동반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상승 흐름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뭐 지금 한 달 만에 100% 이상이 또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뭐 시간만 충분하다면 우리가 텐베거까지는 아니더라고 또 반 텐베거 500% 정도까지도 충분히 앞으로 내년까지도 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단기간에 100% 올랐기 때문에 일부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안하시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킨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협력 로봇 관련해서요. 현대 오토에보도 오늘 한 6%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 오토에보도 신고가를 다시 한 번 더 경신하는 모습인데 다른 여타의 자율주행 관련주와는 조금 다른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협력 로봇이라든지 서비스형 로봇에 반드시 들어가야 줘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칩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현대 오토에버 안에는 IT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부분 자체는 IT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ICT, 그리고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에 대한 측면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기업 안에서는 포스코 그룹은 포스코 DX가 최근에 가장 잘 나가듯이 현대 그룹 안에서는 현대 오토에버가 있다. 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슈어소프트테크 블록딜 이슈가 자율주행 쪽에서 있었는데 그 물량을 받아내면서 오늘 상승하는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료 AI 쪽입니다. 아, 정말 강합니다. 뭐 대장주 루닛, 딥노이드 오늘도 52주 신고가가 나왔더라고요. 네, 우리가 루닛, 뷰노, 뭐 지금 보면 JLK 뭐 이런 기업들이 사실 대부분 다 적자 기업입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이슈를 먹으면서 지금 상승을 하는 양상들인데 오늘 이슈가 됐던 것도 AI 심장진단 사업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또 랩지노믹스가 또 급등하는 양상들이 좀 나타났었고 미국 암진단 시장에 진출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신테카 바이오라든지 또는 셀바스 AI 같은 기업들이 또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는 그런 양상들인데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우리가 로봇 관련주는 대기업과 연관성을 봤잖아요. 지금 현재 의료 AI 관련된 로봇들은 해외 진출액이 나오고 나면 급등합니다. 국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협력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급등하는 양상들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일종의 단순 테마지만 좀 더 테마가 확산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좀 더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실적 얘기가 좀 더 시장에 확산된다면 주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8월 30일에 원픽으로 선정해 주셨던 XM도 코멘트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 AI 쪽 강하면서 XM에도 관심이 네.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AI가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인 거죠.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그쪽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신고가에 대한 갱신은 넣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딥러닝과 빅데이터 관련주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최근에 AI가 뜨면서 시장에서는 뭐 데이터 라벨링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챗봇 관련주도 한번 봤고, 네. 그리고 의료 AI도 봤고 했지만 이제 거기에 따른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키워드를 보면 공통되는 키워드는 결국 이제 딥러닝,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는 AI냐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따른 학습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 자체를 전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빅데이터를 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딥러닝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딥러닝이 가능한 기업들이 루닛이라든지 솔트룩스, 뭐 딥노이드, 이스트소프트, 뷰노, 뭐 셀바스 AI, 마음 AI 최근 들어 급등한 기업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마음 AI라든지 지금 이스트소프트는 공략을 했던 기업들이었고 마찬가지로 빅데이터를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에 따른 기업들이 이제 나무기술이라든지 XM, 소프트센, 유비케어, 효성 ITX 같은 기업들이 또 빅데이터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기업이 라온피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온피플 같은 경우에는 AI 스마트 비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AI에 대한 검사 서비스도 함께 병행하고 있고 뭐 교통에 대한 부분에서 AI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든지 상당한 이슈 AI에 관련된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 이 라온피플에 보시면 되고 이 라온이라는 것이 한글 뜻으로는 즐거운이라는 뜻이거든요. 즐거운 사람들이 모였다 해서 라온피플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이런 AI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면 이런 검사 기술이라든지 또는 실생활에서 응용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라온피플도 재평가를 좀 받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대한 8,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24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라온피플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